여기는 익녀초등학교. 쉬는 시간마다 목숨이 걸린 판치기가 매일 시작된다. 이 학교는 계급 제도가 존재한다. 동전이 제일 많은 사람들은 왕이 되고 없는 사람은 멍멍이가 된다. 그리고 오늘도 학교에서는 에? 어? 뭔 소리지? 에이, 날씨 쉬었는데 에이, 그러면 동전을 다 가져오라고! 너, 수작 부리지 말라고!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 안 봤어? 어, 댕댕아, 안녕! 어이, 반 분위기가 왜 이런 거야? 어? 댕댕아, 왜 죽고 있는 거야? 어? 설마, 드디어 지능이 진짜 강아지가 된 건가? 참다, 주인님. 어? 그리고 어? 그 목에 이름표는 뭐고? 그런 게 아니다, 멍. 에이, 내 가축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뭐? 댕댕이가 왜 네 가축이야? 댕댕이는 내 친구지. 너 아무것도 모르는구네. 왜? 지금 우리 반엔 반치기가 유행하고 있어. 우리 학교는 이제 가진 동전 개수로 서열이 나눠지지. 반치기? 반치기란 책에 동전을 깔아둔 뒤에 책을 손바닥으로 내리쳐서 동전을 뒤집어서 먼저 같은 면을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간단하고도 아주 잔인한 게임이지.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그것의 룰이 하나 더 있다. 룰? 맞아. 돈이 없어 게임을 못하게 된 아이들은 자신을 걸기 시작하지. 만약 자신을 걸고 내기에서 진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영돈 다 잃었다, 멍! 아우, 멍멍! 끼릿끼릿끼릿끼릿. 오, 그거 재밌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 건데? 야야, 멍! 반치기는 멍! 위험해, 절대 하지마, 멍! 멍! 아우! 멍멍이 중이야! 똥! 김니야, 너 그러면 동전 좀 있냐? 어, 나 동전은 꽤 있다고! 천안! 천안! 그럼 나랑 한판 하지 않을래? 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구만. 응, 좋아! 일단 가볍게 500원만 해볼까? 뭐, 아까 대충 룰은 설명시켜줬고 성공은 내가 특별히 너한테 양보하도록 하지. 그거 후회하게 해주마. 으차! 어? 한 개밖에 못 움직였잖아! 역시 다른 의미로 리아는 정말 대단한걸, 멍. 한 개쯤이야. 이렇게 밥을 깔아준다면 먹어줘야지. 호로로록! 맛있지. 한 개 정도는 이 모든 걸 뒤집어 이 뒤집게 뒤집는에겐 별것도 아니지. 하! 어? 네 500원은 이제 내 거다. 어서 내놔. 한판 더해. 그러면 이번엔 또 너의 이 500원을 걸고 먼저 또 해보시던가. 세 개를 넘겼다! 아이 멍청아, 많이 넘긴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야, 내가 이제 책 끝쪽을 가볍게 쳐서 한 개를 넘기면 이얏! 또 내 승리다. 이제 네 천원은 내 거야. 승리다! 아유, 맛있다. 천원 야미. 도대체 얼마를 번 거야? 기분 좋다. 나를 건다. 어? 에? 뭐? 잘 안 들리는데. 나를 걸겠다고. 흠. 오케이. 그 리아가 내 노예가 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두근두근 삼근삼근거리는데. 뭐, 넌 모든 걸 걸었으니
특별히 성공을 양보해주마, 김리아! 어? 이대로 가려간 기립대의 멍멍이가 되어버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넘... 어? 잠깐! 이걸... 설마... 보인다! 최근에 핀트맨 실이! 그래, 다 뒤집어버릴 수 있는 곳은 바로 저기야! 헤 쾌! 어? 저건... 원빵? 원빵이란 한 번에 모든 면을 넘겨버리는 스킬이지! 멍! 저렇게 해버리면 상대 입장에서 진짜 어이가 없다, 멍! 조용히 해! 쉴 때도 별거 없구만! 이 몸을 도발한다라. 그럼 한 판 더 할까? 어? 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아! 어, 고마워, 리아야, 멍! 너 덕분에 내가 해방되었다, 멍! 멍? 멍? 뭐라고, 늑대야? 잘 안 들리는다? 멍멍, 저는 리아님의 강아지입니다. 멍멍. 꼴이 좋아! 어? 난 이제 부자야! 어? 우리 반 초특급 미녀! 나니요? 어? 리아야, 안녕? 멍? 어? 너 목이 그게 뭐해? 설마 너도 반치기를 한 거야? 어? 그게 역반에서 판치기를 하다가 천대산 5,000원을 잃었어. 분명 사기 판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찾아내지 못해서 홧김에 그만. 분명히 뭔 수작을 부렸을 텐데. 멍. 사기 판치기? 아! 사기 반칙이란 정당한 방법으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닌 속임수로 그 반칙을 이기고 있다는 건데, 물론 그것을 들킨다면 모든 돈을 압수당하고 모두의 멍멍이가 되지만 안 들키면 장땡이라는 모양이야. 그래서 미녀는 그 사기 반칙이범한테 져버린 것 같네. 어? 누구야? 우리 반 예쁜이를 이렇게 만들다니? 우리 멍멍이 어디 있네? 미녀야, 그러게 승산없는 싸움은 덤비지 말았어야지. 너 이 녀석 부러워. 내가 저 녀석을 꺾고 미녀를 구하겠어. 아이, 안 돼, 리아야. 응? 안 돼. 조금만 참아. 지금의 너는 첫 김 노안을 이기지 못해. 어? 뭐? 너한테 판치기에 재능이 있는 건 맞지만 저 녀석은 체급이 달라. 현재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은 멍멍이를 보유한 판치기의 신, 눈에 보이는 것 모두 다 뒤집어버린다는 천하이와 독존 김노환이야. 최근에는 엄마가 차려주신 밥상도 뒤집었다는 소문이 있는 진짜 무시무시한 녀석이라고. 비켜! 부탁! 난 미녀를 구할 거야. 어이, 김노환 대결이다. 언제나 환영이다, 성황! 또 노안의 멍멍이가 추가되겠구만. 그러게 말이야, 무슨 방법을 써도 밥상 뒤집기 노안이는 이길 순 없을 텐데. 그럼 간다! 또 보인다! 동전의 비트맨! 차! 동전이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았어. 이제 다시 영어로 나한테 덤빈 거냐? 뭐 보자이 것 아픈. 너 아니? 다시! 그렇게 리아는 진흙대에게 땄던 모든 동전마저 김노안에게 모두 받쳐지고 말았다.
뭔가 수정을 부리고 있는 게 분명해. 수정? 무슨 수정? 그냥 네가 못하는 거야. 다 수정. 자신 걸기. 비야! 괜찮아. 내가 대신 멍멍이가 될게. 난 네가 해방시켜준 멍멍이니까. 땡땡아. 대신 이겨주는 거다. 만약 너가 진다면 다시 돌아가서 훈련해서 다시 나를 해방시켜주는 거야. 땡땡아, 난 지지 않을 거야. 날 믿어주다니 고마워. 땡땡이를 걸고 한판한다. 너무 약간만. 하지만 놀랍게도 리아는 리아야 정신 차리야. 아이 깜땡이, 이제부터 네 친구 땡땡이는 내 전용의자가 되었다. 네 친구를 가하고 싶다면 동전을 모아봐. 정말 미안. 내가 여기야. 땡땡아. 난 저버리고 만 건가? 이것도 참 오랜만이구만. 아유, 옛날 생각나네. 아저씨, 이거 전부 다 한 번에 넘기신 거예요? 어? 어, 깜짝이야. 어? 아유, 넌 뭐요? 왜 아직도 이 학교에 있는겨? 애들은 집갈 시간인데. 아, 그게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돼버렸고 제가 이거 친구를 이렇게 보내버린 다음에 그냥 제가 이렇게 개가 돼가지고 애들이 막 타고 다니면. 아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약교의 전통은 안 끊어지지 않았구만. 그런데 아저씨, 어떻게 동전을 다 넘기신 거죠? 저도 알려주세요. 안 된다. 이 기술은 너무 위험천만해. 돌아가라 꼬맹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 스승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 친구를 구해야 된다고요. 친구 구해야 된다고. 친구 구해야 된다고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